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가자지구에서 시작됐죠. 이곳은 약 36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60% 정도 면적이지만 약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5천 개 이상의 로켓포가 이스라엘에 쏟아졌습니다. 17일 기준 양측 사망자는 4천 명 이상, 부상자는 1만 3천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은 2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기습 공격은 전쟁이 아닌 대학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장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9.11 테러가 발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습 공격 다음 날인 지난 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고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숨어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강력한 보복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충돌에는 어떤 내막과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뿌리 깊은 갈등으로 70년 가까이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토에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지난 1915년 영국은 아랍인들에게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게 도와준다면 이 지역에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밀약, 이른바 맥마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1917년 유대인에게도 팔레스타인의 민족국가 수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벨치어 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땅을 두고 이중 계약을 한 거죠. 이후 유대인들이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맙니다.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어 승리했고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외곽과 주변국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주민들의 저항은 계속됐고 결국 1993년 이스라엘과의 합의로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마침내 자치정부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를 오슬로 평화협정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양국은 종교적 그리고 역사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분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이른바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이란 의미로 지난 1987년 창설된 정당이자 군사 조직입니다. 지난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현재는 사실상 가자지구에서 정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무슬림 해방운동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모두 이슬람의 땅이라고 규정하면서 끊임없이 영토 회복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지난 2005년 군인들과 민간인 을 완전히 철수시켰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그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곳을 완전히 봉쇄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출입과 물자 반입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가자지구는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불렸고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실업과 경제난, 생필품 공급 부족, 극심한 식수와 전력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봉쇄로 팔레스타인 지역 경제가 약 10년 동안 17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이 같은 행위가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장벽이 더욱 강화됐죠. 기존 장벽 위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제 장벽을 더했고 카메라, 레이더와 함께 땅굴 감지용 센서까지 장착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중해와 맞닿은 바다까지 이스라엘 군들이 막고 있어서 사실상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칼리드 카두비 하마스 대변인은 이번 군사 공격에 대해 그동안 팔레스타인인이 수십 년간 겪어온 이스라엘 측의 모든 만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이번처럼 이스라엘 영토에 직접 진입해서 대규모로 공습을 벌인 것은 지난 1973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기존 지역전과 다른 양상의 기습 공격으로 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군사력이 월등히 앞선다는 이스라엘이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마스가 방어체계를 어떻게 뚫었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아이언돔을 갖추고 있어서
하마스의 로켓 포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은 수천 발의 로켓 포탄에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단시간에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이 퍼붓는 상황에서 아이언돔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자 보안 시선들이 파괴돼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한 스마트 국경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에 구멍이 나서 하마스의 공중, 육상, 해상 병력 투입을 막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마크 해커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이 실패하길 바라면서 동시에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포화 상태가 아이언돔의 방어 실패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원인으로는 정보전의 참패도 꼽힙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자랑해온 모사드 그리고 신베트 등의 정보기관이 있죠. 하지만 이번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과 전동 패러글라이드를 통한 침투가 있기까지 아무런 낌새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9.11 테러와 맞먹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AP통신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정보부에 하마스가 큰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 사인을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즉각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직 미국 고위관리이자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의 분석가 조나던 파니코프는 이것은 정보 실패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CIA의 정보력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CNN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기습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라크에 이어 아프간 전쟁에서 간신히 발을 빼고 중동 지역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외교적인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맹방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을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약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관계 개선을 통해 반미 세력인 이란을 고립시키고 동시에 중국까지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로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 협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마스가 두 국가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무력 공세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대탕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신들의 적대국인 이스라엘과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가 가까워질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하마스가 이번에 대대적인 무력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하마스의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그 점이 동기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외부 세력 개입에 따른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란이 수년간 하마스의 세력을 키우고 무장시킨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가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란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현 중동 사태는 미국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9월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해주는 대가로 한국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원유대금 60억 달러에 대한 동결을 해제한 바 있죠. 그런데 공화당은 바로 이 자금을 이란이 하마스 측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러 직후 열린 한 선거 유세에서 이란이 축적한 엄청난 부의 일부가 이번 공격에 흘러들어갔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물론이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공화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도 같은 주장을 하며 총공세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이 돌려받은 자금은 아직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으며 오늘의 끔찍한 공격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거짓 정보를 퍼뜨릴 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안팎에서 공격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지난 12일 미국과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60억 달러를 재동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약 없이 이어지는 와중에 또 다른 전선에 불이 붙은 것은 불확실해지는 세계 안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양국의 무력 충돌이 영화 사례와 민간인 인질, 전면 봉쇄 작전 등 전쟁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황은 모든 전쟁은 패배일 뿐이라며 분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쟁이 아니라 외교입니다.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